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아 속이 많이 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도 말고 원한을 품지도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도 말아라. 마음이 생각대로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조절할 수 있을까요?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라. 그렇게까지 하였는데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거리는 천리길 만리길이다. 비록 먼 곳에 떨어져 있다 해도 마음이 서로 통하면 그 사람은 언제나 그대 곁에 있다. 역풍을 만나면 그 향기가 사라지지만 착한 사람의 향기는 역풍을 이기고 사방에 퍼진다. 주변에 저를 얕잡아보는 사람이 있어 속이 많이 상합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을 따라 정사를 행하고 악한 사람은 벌 주고 착한 사람은 상을 주고 납세를 적게 하고 노력을 덜어주며 국민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나라가 편안하고 흥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현생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가다듬어서 선도 없고 악도 없어야 집착을 떠나게 된다. 지난 날의 그림자만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면 꺾어진 갈대와 같이 말라서 초초해지리라. 그러나 지난 날의 일을 반성하고 현재를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전해지라. 지나간 과거에 매달리지도 말고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기다리지도 말아라. 오직 현재의 한 생각만을 굳게 지켜라. 그리하여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 이유 없이 생겨나는 걱정과 두려움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걱정이 생기고 사랑이 있는 곳에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므로 사랑과 즐거움을 만들어 두지 않으면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 사랑은 미움의 뿌리이다.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근심과 걱정 속에 착한 마음은 사라지고 만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거든 스스로 단속하여 악에 물들지 않게 하라. 베품을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려 다른 일을 존중하고 겸손해라. 석가모니 인생명언.